자, 이차함수의 최댓값을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일단 이차함수의 x의 범위를 안 줬어. 그 말은 어디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다 그리라는 얘기잖아.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의 2차, 음수의 2차함수의 2차함수 이렇게 생겼으니까 x의 범위가 따로 없으면 최댓값은 당연히 무슨 점에서 발생해? 꼭지점. 그럼 표준형 바꾸라는 얘기지. y는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x의 제곱 분배돼서 얘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6x 상수함 빼놓고요. 반의 제곱 더하고 뺍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에 완전 제곱 해놓고 얘 두 개 전개해서 18이니까 플러스 k 플러스 10. 아까 이거 했던 거야? 그럼 나중에 그건 천천히 해보라고 지금 시간 없어서 급하게 한 거고. 그럼 얘는 꼭지점이 3, k 플러스 15인 거잖아. 그래서 결국 이가 이가 x가 3일 때 이 y의 좌표가 얼마였다는 얘기야? k 플러스 15였다는 얘기지. 이게 뭐가 된다고? 최대값이 되는 거잖아. 얘가 얼마다? 3이다. k는 얼마다? 10이다. 같이. 됐어? 이해 안 된다. 그 다음 2차함수가 x는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7을 가진대. 자, 잘 봐봐. 일단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함수야. 그럼 이렇게 생긴 거잖아, 얘들아. 그럼 딴 범위가 없어. x의 범위가 없어. 그냥 모든 애 다 그렸을 때 최소값은 또 무슨 점? 그래, 꼭지점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거 제일 낮으니까. 그럼 얘가 x는 1일 때 그 최소값이 마이너스 7이라는 얘기잖아. 꼭지점의 좌표가 뭐라는 얘기야? 1, 마이너스 7이라는 얘기잖아. 자, 너희 아는 2차함수는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죠. 이런 애가 원래는 일반형의 기본 형태고, 표준형은 y는 a의 x 마이너스 p 원소 플러스 q 기억나? 얘는 뭐를 할 때? 꼭지점이나 대칭축을 알 때 쓰고 시작하는 거고, 얘는 그냥 이놈을 정리한 얘기인 거야. 근데 스펠링이 다른 다른데 a랑 a가 같은 이유는 어차피 최고차의 계수는 변하지 않거든. 그럼 너희가 얘를 표준형으로 막 만들어도 괜찮기는 하다고 x 플러스 2a분의 2a의 완전제곱 플러스 뭐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1a 만들어낸 게 왠지 타지 말라고 그래서 난리 쓴 거야. 자, 꼭지점이 1, 마이너스 7인지 알 때는 표준형을 먼저 쓰고 시작을 하면 되잖아. 최고차의 계수가 지금 얼만데 어차피 전개된 거에서 1이면 표준형에서도 1인 거라고. 그럼 어떻게 생긴 거야? 표준형을 써보면 y는 1에 x 마이너스 1에 완전히 마이너스 7인 거잖아. 얘는 표준형. 얘를 전개한 게 쟤. 그럼 쟤를 저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 얘를 전개하는 게 훨씬 쉽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니까 a가 마이너스 2였고 b가 마이너스 6이었다. 자, 이제 범위를 주기 시작합니다. 다 그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자, 일단은 표준형으로 바꿀게. y는 2에 x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 플러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8 플러스 9. 자, 이건 너희가 아주 천천히 해봐. 그럼 일단 항상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대칭축 항상 2차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칭축이 어디 있는 뭐이냐야. 얘가 x는 2인데 내가 얘를 다 그린 건데 다 그리지 말래 이렇게 되는 거지. 1에서 4까지만 그리세요 됐던 거야. 그럼 항상 누가 먼지가 중요해. 1이 멀어 4가 멀어? 4가 멀죠. 그럼 일부러 얘는 좀 많이 가깝게 그리고 얘는 일부러 많이 멀리 그리라고요. 그럼 이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얘기하는 거야. 이 안에서 제일 높은 건 x가 얼마일 때? 4일 때. 그래서 이 말은 x가 4일 때 최대값이 4라고 했으니까 y가 얼마다? 4다 라는 얘기구나. 이해돼 여기까지? 자, 최대값이 4라고 했어.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이 4라고 했어. 제일 높을 때는 x가 4일 때인데 최대값은 항상 계산한 y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아, x가 4일 때 y가 4라는 걸 준 거야. 그럼 x가 4일 때 y가 4라면 저게 대입하라는 얘기잖아. y가 4래. 표준형에 써도 되고 일반형에 써도 되고 일반형에 쓸게요. y에다가 4를 대입하고 x에 4를 대입하면 16이고 32 마이너스 32 플러스 k가 성립하는 k는 얼마다? 4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 자 시작됐다. 몇 차함수니? 몇 차함수? 그렇지, 4차함수야. 4차함수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어. 나중에 그릴 수 있어. 수트에서 4차함수.
사참수가 나와. 지금은 사참수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사참수에서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어 너희가. 그래서 너희한테 주는 사참수 문제들을 전부 다 어떤 반복되는 놈을 준다 이거야.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나는 항상 이 반복되는 놈을 뭐라고? T로 치환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였어. 자 그러면 일단 T가 뭐라고? X제곱 마이너스 2X였다고. 자 사참수 문제는 항상 반복되는 놈을 T로 치환을 합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T의 범위를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X의 범위가 있든지 없든지, 지금 X의 범위 있어 없어? 없어요. X의 범위가 있든지 없든지 T의 범위는 반드시 구해야 된다. 꼭 기억해. 사참수는 치환하고 T의 범위 반드시 구합시다. 야. T의 범위 반드시 구합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자, 잘 들어. X제곱 마이너스 2X가 T인 거야. 그렇게 내가 치환을 했어. 근데 내가 구하는 진짜 함수는 y는 t의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3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나의 목표야. 근데 t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이 함수도 그려야 되고 이 함수도 그려서 함수 두 개를 반드시 그려야 되는 상황인 거야. 자,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y랑 t만 y는 하고 정리된 게 함수가 아니야. 얘도 여기가 2차고 얘가 어떤 t라는 정리가 됐으니까 얘도 2차야. 2차 함수야. 자 대신에 얘는 무슨 축일까? 여기서 x축. 얘는 무슨 축일까? t축. 그렇죠. 이 함수를 그릴 거야. 얘는 무슨 축일까? t축. 얘는 무슨 축일까? y축. 자 그려야 되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릴게. t는 x-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1. y는 t 플러스 2의 완전제곱에 마이너스 7 이렇게 될 거거든. 자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이네요.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이면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였어. x의 범위가 따로 없어. 다 그렸어야 됐다는 말이야. 그럼 다 그렸는데 x가 모든 애를 다 그렸다고 t의 값이 모든 값은 아니라는 얘기야. 지금 얘는 최대값은 있어 없어? 없잖아. 계속 올라가잖아. 최소값은 있어 없어? 있잖아. x가 얼마일 때? x가 1일 때 t의 이 함수값이 t인 거야. 지금 x가 1을 넣어서 계산한 값은 t인 거야. t의 최소가 얼마인 거야? 그렇지. 근데 최대값은 있어 없어? 없다고. 없다는 건 계속 t는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t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제일 작은 애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범위가 나온다는 거야. 이해돼? 나중에 숙제할 때 다시 영상 꼭 봐. 그래서 꼭 이런 순서를 지키면서 풀어. 자 이제 t의 범위를 구했어. 끝나 이제 원래 함수로 돌아가면 되는 거라고요. 자 얘가 아까 x축, 얘가 t축, 얘가 무슨 축? y축이 돼 있는 상황이었어. 자,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이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그리고 그 다음 y절편이 음수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인 거야. 자, 나는 t를 지금 뭘 하고 어떻게 그린 거야? 다 그린 거야. t의 범위 다 그린 거잖아. 다 이게 t축인데 싹 다 그린 거라고. 다 그리지 말라네.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네. 이것만 그려야 되는 거잖아. 아무 생각 없이 풀면 답이 마이너스 7이네 있을 거라고. 마이너스 7 돼 있기만 해봐라. 왔는데. 마이너스 7이 돼 있을 거라고.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만 보냈어.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은 어딨니? 얘보다 오른쪽 어딘가 있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 너만 그려서 쳐다보라는 얘기야. 언제 제일 낮은 점이야? 그렇지.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누구의 최소값이지? y거지. 여기다 t의 마이너스를 계산한 결과도 y잖아. y의 최소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여기다 마이너스 1로 옮기지 뭐. 얼마?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돼? 그래서 결국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인데 얘들아 t는 내 마음대로 만든 거야. 없잖아 원래. 그럼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이제 물어본다고 하면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었는데 위로 올라가 보니까 x가 1일 때 t가 마이너스 1이었거든. x가 마이너스 1일 때 t가 마이너스 1이고 t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6이었다 마이너스 6이었다 뭐라고.
결과 x가 1일 때 y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다까지 간 거야. 이해돼요? 시험에 이거 안 나오면 이상한 거야. 얘는 당연히 되겠지. 자, 그래서 한 문제 더 할게. 진도를 많이 못 나가더라도 얘를 한 문제 더 할 거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제는 아 학교 가면 오른 애들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럼 딱 축 두 개 그 이번 하고 그리고 축 두 개 이어서 해줘 다 해. 야 이거 이렇게 푸는 거지 하고 마스터 테스트 좀 해봐봐. 어오 제 수학 잘하네 이럴 거 아니야. 자 보자. 또 몇 차함수? 4차함수. 4차함수 문제는 반복되는 어이? 왜 이거? 이거 하지 말자. 나 4차함수 재고 뭐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있니 갑자기? 나 그냥 다음 시간 할게. 이따 나도 안 풀어줄게. 왜냐면 딴 게 별로 없어서. 아, 할까? 네. 아, 뭐야? 진도 많이 나와 있으면 이쁘고 가야지. 아니요. 제가 이거에 약해가지고 그래요. 조금 얘는 내놔. 네. 자, 보자. 이제 눈꼽을 올릴게. 자, 4차함수 문제는 일단 치환합시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4차함수 문제에서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 T의 범위를 공부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걸 반드시 기억해. 자, 그러면 일단 T는 X제곱 플러스 X라는 함수 하나 그릴 거고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그려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거야. 자, 얘 무슨 축? X축. 얘 무슨 축? T축. 아니 뭐 짜증나 분수야. T는 X 플러스 2분의 1이 어떤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1 Y는 T 마이너스 2분의 1이 어떤 제곱에 플러스 4분의 1 이거 플러스 4분의 3 넣을 거야. 자 꼭지점 목표만 뭐라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참수야. 일단 여기까지 그려놓고 시작할게. 그 다음 얘는 꼭지점이 2분의 1, 4분의 3. 2분의 1, 4분의 3. 그래서 y절편, x절, y절편이 뭐야? 이렇게 생겼다. 됐어? 이렇게 있는데 아까는 아까 푼 문제는 x의 범위가 있었어 없었어 처음 시작할 때 없었어. 그래서 다 그리고 시작해야 돼서 t가 제일 낮은 점은 있고 제일 높은 점은 없었어. 근데 이번에는 처음에 이 x축을 그릴 때 다 그리면 안 된대. 마이너스에서 1까지만 그려야 된대. 이런 거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거든. 마이너스 1이 멀어? 1이 멀어? 1. 1이 훨씬 멀잖아.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이 있는 거고 여기 어딘가에 1이 있는 거야. 아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어딘가에 1이 있는 거야. 플러스 1. 그럼 나는 다 그리면 안 됐고 요것만 그렸어야 됐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최소값이 있어 없어? 있어요. x가 얼마일 때?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누구의 최소값? t의 최소값. t의 최소가 얼마다? 그렇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은 t가 얼마? x가 얼마일 때? x가 1일 때 누구의 최대값? t의 최대값이 얼마다? 여기다 계산하면 되겠죠? 얼마? 2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최소값이 없어서 제일 작은 것보다 크거나 같은 거였고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다고요. 그럼 t의 범위는 어떻게 돼? 제일 작은 최소값 좁고 제일 큰 최대값 좁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번엔 범위가 아까 최소값만 있었으니까 크거나 같은 놈 다 있었던 거고 이번에는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사이 끼어 있는 거야. 이해돼? 자 t의 범위를 찾아냈어. 그럼 이제 이 함수를 풀면 되지. 얘는 내가 무슨 축? t축과 y축에서 t축을 다 그려놨던 거야. 다 그리면 안 된대.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2까지 그려야 된대. 자 마이너스 4분의 1이랑 2분의 1의 거리는 4분의 3이에요. 2분의 1이랑 얘의 거리는 2분의 3이에요. 4분의 3이 커, 2분의 3이 커.
이 분산이 크잖아. 그래서 얘가 더 멀리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얘가 더 멀리 그려놓자. XT는 얼마? 2 그려놓고 가까운데 T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그려놓기. 그럼 요 안에서 봐야 됐던 거야. 됐어? 자, 제일 낮은 값과 제일 높은 값을 찾는 거야. 제일 낮은 값은 T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가진다? 여기 그려놨었지. 얼마? 4분의 3. 그 다음 제일 높은 값은 T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대값, Y의 최대값인 거야. Y의 최소값인 거고 Y의 최대값인 거야. 최대값은 얼마? 여기다 2를 넣어라. 4고 5고 3이다.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됐어? 자, 그래서 잘 들어. 그러면 최대값 3은 X가 얼마일 때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 T가 2일 때 Y가 3이었는데 여기 올라가니까 X가 1일 때 T가 2였네? 결국 X가 1일 때 Y의 최대값이 3입니다. 그 다음에 최소값 4분의 3은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텐데 그건 다시 여기서 계산해야 되네. 그건 안 하고 넘어갈게. 일단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 두 실수 X가 0보다 크고 나왔고 Y가 제일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X의 범위를 줬는데 문자가 두 개 있는 거야. 이 두 개 곱한 거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래. 문자가 두 개라서 문제인 거거든. 하나로 바꿔주라고 얘가 도움을 주지요. X의 범위를 줬으니까 X만 남겨놓는 게 제일 쉬울 거라고. 그럼 Y는 2X-8이니까 Y 자리에 1을 넣어도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 2X의 제곱 마이너스 8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가 된 거야.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얘를 Y가 있으니까 Y라고 놓지 말고 Z라고 놓고 시작을 하자. 그럼 나는 결국 이 계산한 값의 최대랑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Z의 최대랑 최소를 구하는 게 되는 거야. 그럼 얘 무슨 축이니? X축. 얘 무슨 축이니? 그래. 고정관념을 가지지 말라고. 얘는 2에 X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인 거고 플러스 8 플러스 8에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그럼 꼭지점이 2,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어떻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였어. 근데 다 그리지 말랬잖아. 0에서 5까지만 그리랬잖아. 여기가 0이고 저기가 5잖아. 5가 더 멀어. 여기를 그렸어라는 얘기네. 그럼 결국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8. 최대값은 X에다 뭐 넣은 거? 5 넣어서 계산한 거. 됐죠? 자, 그 다음 경남여고 시험에 나왔다. 교과서에 있다. 뭐 학교마다 교과서에 거의 다 있어. 자,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최대값을 구하라 가 된 거야. 그럼 나의 목표는 딱 하나야. 이 직사각형의 둘레를 하나의 문자로 정의를 하겠다. 이 직사각형의 둘레를 하나의 문자로 정의를 하겠다. 그 말은 가로랑 세로를 하나의 문자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얘기지. 그럼 가로를 하나의 문자로 정의를 하고 세로를 하나의 문자로 정의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항상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이 가로랑 세로랑 관련 있는 점이잖아. 그럼 얘들의 x값을 항상 x좌표, y좌표를 미지수로 놓으면 안 돼요. 이 네 개랑 관련된 x좌표를 일단 미지수 하나를 놓고 시작을 한다. 그럼 얘랑 얘는 x좌표가 같잖아. 얘랑 얘도 x좌표가 같잖아. 이 둘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미지수로 놓고 시작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원점에 제일 가까운 애가 계산이 쉬워. 그럼 얘를 미지수로 놓고 시작을 하자는 얘기야. 그 말은 이놈의 좌표를 a, 0이라고 놓고 시작하자는 얘기야. 자,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이용을 해야 되는 거는 얘 누구 위의 점이라고? 그렇지. 2차 함수 위의 점이라고. 얘 위의 점이라는 얘기도 이렇잖아. 만약에 얘 x좌표가 1이었다고 생각해봐봐. 그럼 얘 y값 얼만데? 여기 넣어서 계산하잖아요. 항상 문자에 나타나는 지수 숫자에 따라서 똑같이 하면 돼. 얘가 x가 1이면 y값은 여기 1 넣어서 계산해서 1,7이다 늘 적잖아. 근데 지금 1이 아닌 a인 거야. 그럼 이 뒤에 좌표는 a,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a인 거잖아. 이해돼? x좌표는 a인 거고 얘 y좌표 얘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a인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돼? 자, 이제 가로만 잘 정의를 할 거야. 자, 항상 이 그림 나오면 이 참수의 대칭성을 반드시 이용한다. 얘는 표준형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의 완전제곱이고 플러스 16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대칭축이 얼마인 거라고? 4. x는 4인 거야.
그 층층의 기본 성질 얘를 기준으로 적으면 똑같아. 이 아이의 좌표가 A고요. 이 아이의 좌표가 지금 3거야. 이 길이 얼마니? 그렇지. X축의 길이는 항상 오른쪽 빼기 왼쪽. 얘의 좌표가 4고 얘의 좌표가 A인거야. 길이 얼마라고? 4-1. 그럼 이 길이는 얼마니? 그렇지. 가로는 얼마니? 8-2 되겠지. 그 다음 세로는 이 길이가 이 길이랑 똑같잖아. 이 Y좌표의 A의 길이는 위에 빼기 아래. 아래가 지금 0이거든. 이 길이 자체가 이 자체가 세로의 길이가 되겠네. 이해되지? 세로의 길이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이. 그래서 쌤이 둘레를 L이라고 줄게요. 둘레 L은 가로 더하기 세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8에다 뭐 곱한 거, 2 곱한 거.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된 거고 L은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16인 거야. 자, L의 최대값 이걸 계산한 결과의 최대값을 찾는 거야. 이차함수잖아. 이거 무슨 추? H축. 이거 무슨 추? H축인 거야. L은 마이너스 2의 A 마이너스 3의 완전제곱이고 플러스 9 마이너스 18이라서 플러스 34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일단 꼭지점이 얘가 A축, 얘가 L축인 거고 꼭지점이 3,34면서 이렇게 생긴 거였거든요, 얘들아. 근데 답은 그래서 34야. 근데 범위가 있어야 돼서 수령에서는. 자, 이 A는 0을 넘어가면 내접하는 사각형이 될 수 없죠. 그래서 A는 0보다는 커야 되고요. 이 대칭축을 넘어가면 내접하는 사각형이 생길 수 없잖아요. 양쪽으로 대칭이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어야 되니까 사각형이. 그래서 A는 4보다 작다는 이런 범위가 있어야 돼. 그럼 이 2차함수에서 원래는 다 그리면 안 되고 A0에서부터 4까지만 그렸어야 되는 거야. 근데 어차피 최대값은 공식적인 거는 마찬가지야. 여기까지 갖고 있어요.